미국과 중국, 미국과 북한 사이에 생사를 가름할 정도로 긴장도가 높아져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문재인의 행태는 이런 아침에 이런 모습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친중 친북이야 라고 여기 가서 하는데. 여기 가서는 꽃을 흔들고 트럼프 만나서는 카바레 삼류 카바레에 있는 꽃뱀 같이 그리고 또 잃어버리니까 정원이 우리 정원이 응? 정원이는 김정은은 불러서 카메오 출연시켜가지고 저기 조국 게이트 덮는 용도로 쓰려 그러고 지금 사실은 정원이가 그러면 어느 세력이 문재인을 문재인 내지 586을 사람으로 취급하겠냐고 그러니까 뭐 신용 응? 신뢰 이런 그러니까 건 북한도 차치하고 북한은 저거 소대가리라 그럴 거고 그러니까. 시진핑은 저거 개대가리라 삶아놓은 개대가리라 그럴 거고 중국은 뭐라 그럴까요? 시진핑은 문재인도로 저거 삶아놓은 개대가리 같은 집단들 이렇게 할 거고 트럼프는 북한은 이미 소대가리라 그럴 거고 트럼프는 쟤는 웃고 말죠 웃고 말고 웃고 말죠 뭐야 저기 저 기자회견 할 때 쟤들아 쟤는 머리도 안 돌아가니까 그냥 내가 다 그냥 다 정리해버리면 되고 예. 뭐 그런 거 쉬운 상대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한참 그쪽을 비판만 했는데 칭찬을 오래간만에 강경화를 좀 칭찬해 줄 일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못 챙겼죠. 근데 이게 이제 뭐 다 묻히긴 한데 저기 아마 제가 우리 저 그 뭐지 그 조병슬자 처음 시작할 때 아마 첫 번째인가 두 번째 회에 미중 간의 싱가포르 1차 합의문은 아 미북 간에 미북 간에 예, 미북 간에 예. 맞아 지금 합의문의 첫 문장이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도 큰 의미를 가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마 한 대스푼 이상은 우리가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했을 거예요. 미국은 DPRK의 북조선인민공화국의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한국신문은 청와대까지도 그 다음에 청와대 조중동까지도 심지어는 VOA까지도 네, 미국 국무성에 국무성도 그 한국말 쓰는 애들 뺐다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책임 있는 관료들 공무원들은 전혀 그 말을 안 썼어요. 딱 그 원문 그대로 썼는데 그러니까 Security Guarantee of DPRK를 썼는데 그게 보도가 되고 나면은 전부 한국과 관련된 쪽에 언론이든 관료들은 이걸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혹은 체제 보장 이걸로 써요. 그 시큐리티 개런티를 레짐 개런티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잠깐만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합시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어떤 정부도 북에 대해서 레짐 개런티를 할 생각을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그 어불성설이죠. 그럼 한 국가의 체제라는 건 결국 그 국가의 주권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렇죠. 거거든. 미국적 관점에서 보면. 근데 저놈의 체제가 저게 히틀러보다 흉악하고 폴포트보다 흉악하고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견데 그 체제의 안전을 미국이 보장해? 그런 얘기를 미국의 대통령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DPRK의 안전보장이고. 그리고 이제 저기. 이거는 뭐냐면 조건이 충족된다면. 보면은? 된다면 조건이라 비핵화나 이런 대량살상 무기. 제거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미국이 북을 침공을 안 한다는 이야기. 침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된다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렇고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니 국무성이나 크리스토퍼 힐 같은 사람이 그게 그 뜻이라고 피처랄드 같은 사람이 분명히 밝혔어. 그래서 이제 우리 강 장관을 좀 칭찬해 주게될 게. 그래도 어쨌든 강 장관은 저기 뭐 한국에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그 사람은 장관을 할 일이 아니라 번역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통역사. 오늘 통역사를 했죠. DJ 때. 아니 앞으로도. 앞으로도. 그래서 어제 그 강 장관이 싱가포르 합의문 제 1차 그다음 그 뒤에 그때도 계속 그 국무성 관리들이 고위 관리들은 다 이야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강 장관이 북한의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말을 강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를 조선일보에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미국에게 영어로 시큐리티 개런티라는 게 체제 보장이 아니라 안전 보장이고 이게 조건이 충족될 시에 북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보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야 2019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외무장관 이름에서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점잖게 교수답게 제가 좀 부탁을 할게요. 자, 부탁? 우리 586 정부께서
너무 망상에 편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의 국가들이나 세력이 한 국가의 체제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지 정책으로서 나갔을 때는 주권 국가의 지도자와 국민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주권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잊어버리세요. 더 이상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두 번째, 거기에 지금 대한민국의 지식층이자 매일매일의 정치를 관찰하고 또 잔소리를 또 해야 되는 언론. 조중동 같은 언론도. 언론도. 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왜 우리 처음에 그 영어 공부부터 했냐면은 말은 그냥 말이 나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행간에는 중요한 국가적인 행동이나 국가의 국가 전략의 이게 이다 그게 깔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무식하게 그 용어 혼란 시키지 말고 어?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 정상화가 나올 경우 그게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군사적인 침공을 안는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답입니다. 용어입니다. 우리 그렇죠. 다시 한번 좀 예, 예. 개념을 좀 그렇게 이제는 안전 북의 안전 보장이라는 예. 용어를 예. 이제 우리가 세뇌 탈출해서 계속 저거 왜 지금 저거 뭐 평양 지금 조선일보가 평양 조선 북조선일보고 예, 예. 중앙방송이 조선 중앙방송이냐 그렇게 막 그 뭐 걔들이 주장하는 그 아전인수 해석이거든. 확대 그냥 전파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말한 시큐리티 게런티를 레짐 게런티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북의 아전인수 해석인데 그거를 막 떠들어왔잖아. 근데 그렇죠. 오히려 이제는 차라리 문팔육 그 정권의 외교 장관에서 이제야 비로 오히려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건 정확한 해석을 했고 조선일보가 받았어요. 이제 그거 기준으로 되나야죠. 근데 이제야 제대로 이제 늦게라도 오히려 586 집단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니까 이제 조중동은 쪽팔린 줄 알고 앞으로 체제 보장 따위의 단어는 쓰덜덜덜을 마세요. 그 데스크에서 쓰면은 네, 좀, 정말 좀 개무식한 저 야단 좀 치고 가르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재미있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네. 요새 지금 뭐 연일 한국 뉴스의 90%를 차지하는 조국 장관인지 네. 조국인지 그 칭찬을 해야 될 게 하나 나타났죠. 예, 사실 옛날에 나온 건데 예, 예. 옛날 그게 한 달 반 전 일인데 이제 강경화가 용어 제도로 쓴 거랑 비견되는 일을 조국이가 한 적이 있어. 근데 이건 이제 용어를 제대로 썼다기보다 있는 용어를 엉터리 뜻으로 쓰다가 걸렸구나. 그게 걸리니까 없는 용어로 도망간 케이스예요. 아, 그렇죠. 예예. 예. 그 없는 용어를 만들어낸 케이스예요. 그, 그나마 있는 용어, 있는 단어를 뜻을 간간하지 않았다는 번에서는 언어 간간범에서는 도망간 거지. 도망간 거지. 오케이. 그거는 안 한 거야. 그 점에서 언어 간간범의 그 상태에서 벗어나셨다는 측면에서 조국을 칭찬해 주겠어요. 그 강간 대상이 됐던 언어는 사법주권이라는 그 단어였어요. 그 제가 세뇌 탈출에서 몇 번 말했지만 자유민주주의 법철학의 사법주권은 판사 개개인의 판단의 독립성이에요. 인격적 그렇죠. 독립성이야. 당신에 따라 그런데 좌빨 판사들이 인천지법의 옛날에 김하늘이 뭐 이런 좌빨 판사들이 FTA를 공격하면서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는 어떤 조약도 의미가 없다. 네. 거기 대한민국의 법률이 최고일 뿐이다. 그러므로 FTA는 의미가 없는 거다. 이런 식의 공격을 했다고. 그때 그렇죠. 그들이 쓴 단어가 사법주권이에요. 네. 그러면 김하늘의 사법주권 개념은 자유민주주의 법철학의 사법주권 개념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사법주권 개념이에요. 그렇죠. 즉 맞아요. 중국 공산당이 사법주권이란 단어를 언어간간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한 법이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아프리카든 인간한테는 천부적 인권이 있다. 자연법이 작용한다라고 보잖아. 그렇죠. 사법주권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 자연법 사상이라고.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법이라는 건 우리 국경 안에서 절대적인 거다. 이런 배타적 영토 개념이 들어가요. 이걸 좌빨 판사들이 사법주권을 중국 공산당적 용어로 썼었어. 그렇죠. 그런데 조국이가 무슨 짓을 했냐. 조국이가 그 폭도 우리 폭도 대법 김명수가 이끄는 대법원이라고 불리는 폭도 집단
고급 폭도 집단. 아니, 그건 동의 안 하셔도 돼. 나만 그렇게 얘기할게요. 김명수라는 자가 이끄는 대법원이라 불리는 고급 폭도 집단이. 저는 홍의병이라고 그랬죠. 홍의병 아니에요. 이거는 홍의병이 아니라 네. 실세로 땅땅땅해서 네. 결정을 하니까. 그렇죠. 네. 이건 왕 범털 폭도지. 그렇지. 홍의병이 홍의병은 중학생 애들이고 얘들은. 아 그리고 왜 사람을 그렇게 다운그레이드 시켜 생각을 해보셔. 김명수가 지금 만약에 세상 안 엎어지고 김명수가 저렇게 곡 얌전하게 퇴직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 로펌 가면 연봉 30억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범털이요. 실체요, 실체. 자, 그런데 이 대법원이라고 불리는 이 폭도 집단이 작년 10월에 그 일본 징용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한일 협정 다 깨버리고. 그때 조국이가 그걸 옹호하면서 사법주권의 승리라고 안 그랬어요. 재판주권의 승리. 재판주권의 승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도 이제 백모 같은 인간들이 너희 사법주권 개념 그거 언어간간 하지 마. 그거는 중국 공산당식 사법주권이고 자유민주주의 사법주권 그거 아니야. 라고 쥐어패니까 부끄러웠던 거야. 그래서 재판주권이란 단어를 만들었는데 이게 자유민주주의 법사상에서 재판주권이란 개념이 없거든. 없죠. 그러니까 있는 언어 사법주권이란 언어를 중국 공산당식으로 강간하기 싫으니까 다른 언어를 만든 케이스예요. 그 차라리 그건 용서가 돼. 그래서 조국이가 가상하다. 그래도 단어도 만들 줄 아네. 근데 단어를 만들지 않고 이제 보니까 그 전에 뭐 자기 아들 뭐 추천서도 만들고 뭐 혼자서 별거 다 만들었더만. 그 다 만들었죠. 감옥 가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뭐. 예. 사법주권이든 재판주권이든 그건 우리 지금 현재 자연법적 그 연원에서 그 사법에 해당되지 않고 사법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야기만 그리고 법관의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만 존재하지 주권은 거기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 거예요. 법 철학에서는 그래요. 자연법 철학에서.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한국 언론이 다시 또 이제 트럼프 가게에 들어갔거든. 그렇죠. 이제 시즌 만났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트럼프가 탄핵 위기를 만난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거든. 예. 조중동이. 그 사정, 그 우크라이나 사정, 우크라이나 건이 무슨 건인지 한번 좀 말씀을. 이게 이제 지금 민주당 유력 그 뭐야 대통령 후보의 아들. 바이든의 아들. 바이든의 아들.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사업을 하고 또 뭐 회사하고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스캔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캔들이 있다라고 추정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바이든 스캔들을 조사하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강제를 했다. 그리고 그 2만 2억 5천만 불의 뭐 군사 원조를 뭐 약속을 하면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갑자기 나와서 그 어느 누구한테 이제 이 정보를 제공을 받고 민주당은 따라 올라가지고 트럼프는 이거는 탄핵을 해야 되는 사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갑자기 며칠 사이에 다시 또 트럼프가 탄핵의 또 악몽을 꾸게 됐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죠. 뭐야. 그 오바마 행정부 때 조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잖아. 그렇죠. 근데 오바마 행정부 때 조 바이든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의 석유회사의 이사였어요. 아, 석유회사의 이사였구나. 예, 이사였는데 이 석유회사의 이사로서 배임 뭐 이런 횡령 이런 문제에 혐의가 있었다고 오빠 그 아들이 우크라이나 석유회사에. 그게 스캔들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우크라이나 검찰이 바이든의 아들을 조사를 했다고요. 그런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검찰총장을 해임시켰어요. 아, 그거 아니 뭐 그러니까 바이든이 했는데. 예, 오바마 때. 네, 오바마 때. 그 바이든은 자기가 압력 넣은 적 없다고 부인을 했고. 그래서 그 아들은 법적인 처벌 안 받고 이제 빠져 나갔다고. 그 아들이 저기 그 저기 그 사모펀드 PF 만들어가지고. 뱅크 오브 차이나에서 1조 6천억 원 빠른 애예요. 그렇죠. 그럼 마약도 하고 뭐. 마약도 하고. 뭐 형수도 그러니까, 하고 뭐. 그러니까 황당한 놈인데 어쨌거나 이제 근데 그래서 이건 원래 바이든의 스캔들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 언론과 민주당의 이제 백악관에 있는 모시라는 자가 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해서 2억 5천만 달러 군사 원조를 주네 마네 하고 얼르면서
바이든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압력을 엄청 넣습니다. 라고 이제 제보를 한 거예요. 제보를. 그 이 제보를 떡국 믿고 미국 언론이 빵 치고 나오고 최초 언론이 어디죠? 보도. 저도 몰라요. 네. NYT나 아마 네. CNN이나 워싱턴포스트겠죠. 와퍼워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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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미국 언론이 빵 치고 나오고 그걸 이제 치고 나가니까 낸시 펠로시가 낸시 펠로시 그러니까 미 민주당 지도자가 이 사람 원래 저기 그 뮬러 특검 그러니까 그 러시아 스캔들이라고 해서 트럼프 마녀 사냥하려고 그랬잖아. 러시아랑 손잡았다. 그때는 낸시 펠로시가 탄핵하자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었어요. 근데 이 낸시 펠로시 이 여성 의원께서 이거를 덜컥 믿기를 물었네.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다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그래가지고 이건 군사 원조 2억 5천만 달러를 이제 미끼로 삼아서 앞에 삼아서 그래가지고 낸시 펠로시가 이제 트럼프 탄핵에 이제 깃발을 뻥 들은 거야. 그거는 뭡니까? 뭐 권한 남용입니까? 이적행입니까? 뭡니까? 아 미국 만약에 아니, 사실이라면 미국에서 이런 걸 일종의 그 트리즌으로 해석해요. 트리즌. 아.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해석하면 문재인은 엄청 걸려. 엄청 걸린 정도가 아니고 뭘 서비스. 이거 미국식 미국에서 이거 반역죄로 해석해 이런 거. 예예. 예. 왜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국익 권한을 가지고. 예예. 예. 이제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 부인하면서 한 말이 있어. 지금 나 마녀 사냥하듯이 없는 거 가지고 그랬으면 조 바이든 있는 거 갖고 그랬는데 바이든 쟤는 벌써 전기의자 앉혀갖고 통닭됐어요. 참. 트럼프가 통설이 보통 통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일렉트릭 체어. 그러니까. 전기의자 앉혀서 지져갖고 그러니까 사형 집행해서 써야 된다 쟤는.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그게 그게 아마 그 사실은 그 어떤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아 폭스 그랬죠. 예. 그거를 제공한 사람이 과연 그런 정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친구인지 민주당 내가 확인해봤어? 뭐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뭐냐면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랑 통화하면서 압력 넣었다. 이게 이제 정보의 핵심인데 2억 5천만 달러 군사 원조를 믿기로 그러면.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의 통화 내용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 그 네. 기록을. 네. 근데 그 정보 제공자란 자가 그제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폭스가 너 그거 확인해봤냐라고 폭스가 그렇게 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미국도 뭐 우리랑 완전 뒤집어지고 미국 우리랑 사람도 뭐 별 차이 없네. 근데, 미국 민주당이나 하여튼 네, 좀 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낸시 펠로시가 탄핵하겠다고 깃발 올리자마자 야, 내 통화 기록 다 깎게. 다 깎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엔 트럼프가 공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조국이는 제가 해놓고 거짓말하는데 트럼프는 그래 오케이 내 자신 있으니까 다 깎게. 아니 아니 그 이제 뭐냐면 보세요. 이거는 까지면 트럼프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가 되면 트럼프는 면제부 받는 거고. 그렇죠. 그 대신에 바이든 사건이 불거져서. 불거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내가 보기엔 거의 트럼프 공작한 것 같은데 뭐 이런 트럼프 엑스맨이 엑스맨이 이제 그 이제 그 저기 역정보 역정보 준 거지. 그러니까 그 미끼 딱 물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짐작하는 이유가 있어.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죠.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크림반도를 지금 크림반도가 아주 거기가 주민의 70, 80% 이상이 러시안이거든요. 네, 러시아계죠. 러시안이야. 그래서 러시아이고. 지금 크림반도 상태가 러시아의 위성국가로 독립을 선언한 상태예요. 그렇죠. 크림반도 주민들이 러시아가 뒤에서 펌프질해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들어가서 그걸 접수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그 주민이 막 70, 80%가 러시안이어서 민족주의에 들떠서 우리는 독립을 한 다음에 러시아 연방에 들어갈 거야. 일선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Self determination.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민 자결의 원칙. 그런 상태일 때 미국 입장에선 결국 크림반도는 러시아에 떼줘야 된다. 어쩔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 뭐 기분은 좋지 않지만 손은 못 쓰겠다는 얘기죠. 그 상태거든. 그러면 이건 우크라이나는 미국 입장에서 뜨거운 감자라고. 그렇죠.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데요. 그렇죠. 거기다 대고 전화 통으로 야, 그 바이든 아들 그 양아치 있잖아. 그거 다시 좀 조사 좀 해. 안 해. 내 승부 좀 속에. 너 안 하면 우리 너희 줄 2억 5천만 달러. 그 저기 그 군사 원조 내가 그냥 브레이크 걸고 막고 있을 거야. 아, 제거할 거야. 우크라이나 대통령. 당신 내 친구 아니야. 아, 그래. 조사 좀 하라니까.
바보 아니면 지금 이 뜨거운 감자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런 전화를 7차례 8차례 했겠냐고.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한반도 네. 때문에 정말 이 지금 어? 화가 끝까지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다 대놓고 지금 미합중국 대통령이 그런 청탁을 하겠느냐고. 그렇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언제든지 칼 뽑아서 지금 미국 등짝 찌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에 바탕을 해서 그렇죠. 크림반도를 되찾아와야 되는데 네. 미국은 크림반도 자체의 주민이 러시안이 절대적이어서 크림반도 내부의 민족주의에서 러시아로 붙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손보겠냐 이 입장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야 우리 2억 5천만 달러 군사 원조 그거 내가 홀딩 할 거야 마 너 저기 빨리 바이든 조사 다시 해 이 합력을 넣겠냐고 바보가. 이게 그런 구도에 대한 계산 없으면은. 이게 내가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맨날 왜 오죽했으면 네. 가짜뉴스란 말을 유행을 시켰겠어요. 그리고 요번에 마녀사냥이라 그랬어요. 네, 위치헌팅. 그러니까. 근데 트럼프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 단어는. 그 단어 쓰시려면 먼저 트럼프가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돼. 마녀가 아니잖아. 여성이 아니잖아. 마남사냥이지. 마남사냥. 아, 막마사냥 뭘 가든지 아.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